분은 생각하기를 탕자가 집을 나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는 왜 못 나가게 안 오셨냐? 그것도 따지더라고. 지가 안 나가면 되는 거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왜 하나님은 그거 못 먹게 안 오셨냐고. 지가 안 먹으면 되지. 잘 들으세요. 내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요.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이도 없지만 저 바다에 뛰어내릴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 붙잡습니다. 뛰면 뛰는 거예요. 어, 안 붙잡는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뛰는데 왜 안 붙잡냐.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네가 결정 잘해라. 너 결정 잘해라. 네가 뛰면 너는 뛰는 거다. 네가 안 뛰면 너는 안 뛰는 거다. 나는 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릴수록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 어떻게 한대요? 자꾸 물어봐. 근데 믿음이 강할수록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애들도요. 엄마 어떻게 해? 엄마 어떻게 해? 그건 어린 거예요. 하는 일이 엄마의 마음에 쏙쏙 드는 일만 하는 거. 그게 철든 거예요. 근데 하는 일마다 꼭 속색이는 일만 하는 고놈이 꼴통이요. 그거는 물어보는 것만 못해. 엄마 어떻게 해? 이렇게 물어보는 게 나 차라리. 예, 그러니까 세 가지요. 하는 일마다 부모 속색이는 일을 하는 것 꼴통. 차라리 그럴 바에는 매사를 물어보는 것 그게 2등. 그저 하는 일마다 어쩌면 내가 원하는 일을 그렇게 알아서냐 그 3등. 그 여러분이 그것이야 돼. 아멘. 예. 요지는 뭐냐? 내 결정이 중요하다. 내 결정이. 내가 2층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2층으로 인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앉은 거예요. 내가 아래층으로 앉은 건 하나님은 여러분 아래층인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아래에서부터 앉아서 꽉 차서 2층에 앉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제 자기가 아예 2층으로 이렇게 가서 그렇지. 예.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예, 제가 안수를 해보면 저는 똑같아요. 저는 장경동이야. 똑같이 안수를 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그래요. 근데 나도 그게 신기해요. 나오면 다 낫고 안 나오면 다 안 나아야 되는데 왜 어떤 이는 낫고 어떤 이는 안 나을까? 연구해보니까 그 본인 믿음이. 아, 네. 네, 물론 내 영향도 있지만 본인이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내 예수다. 천지를 내가 지었다. 이리 와 고쳐줄게.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아, 네. 예, 내가 믿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요. 아, 네. 결국 자기 뭐대로?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믿음대로. 그러니까 자기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좀 돼가죠? 그래서 내 믿음이 중요하다. 시작! 네. 모세는 아주 능력 있고 그런데 그렇게 시행한 것 같지는 아니요. 모세는 내가 봤을 때 왜 성질이 말이요 패죽여 버렸어 그냥. 그게 패죽일 일은 아니거든. 그렇죠? 달랠 일이지. 뭔 말인지는 알아듣잖아. 그것까지 설명을 해가면서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그 기초가 돼 있어야 돼. 기초가. 에? 아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니까 야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없거늘 네가 지배국가 국민이라고 해서 비지배국가 국민을 인격적으로 대해야지. 그걸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을 했니. 이놈 새끼 어디 패기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묻었어. 아 그랬더니 이제 동족끼리 싸우니까 니들은 뭐해 동족끼리 그러니까 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패죽이고 얘는 나를 패죽이려고 그러냐. 그래가지고는 들켜가지고 도망갔잖아. 처음 듣는 얘기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훌륭한 민족의 지도자임은 맞지만 실행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혼자 그것도 내 얘기요. 두 번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 왜냐하면 실력은 사람은 그런 거 잘 안 해. 왜? 기도하느라고. 그런데 모세는 기도도 했지만 그것도 여자도 그래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또 구설수가 돼가지고 아론과 미리암이 그거 흉보다가 아주 안 좋은 병이 걸려버리죠. 근데 그거 보고 또 느낀 게 잘못은 모세가 하더라도 흉볼 일은 아니다. 아니요, 이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요. 그렇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요. 뭔 말이든지 내 말이 틀릴 때 네 말은 다 옳은지 아냐? 잘 들으세요. 무슨 얘기냐?
모세를 오늘날 여러분 교회 목회자로 봤을 때 목회자가 어떤 실수를 한 것을 계속 되뇌이면 그 말은 맞아도 본인이 은혜는 안 돼요. 그러면 잘못해도 계속 놔둬야 된단 말입니까? 그 말도 맞아. 그런데 어쨌든 너는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성경에 66권에 3만 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진짜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노아야. 노아. 노아같이 훌륭한 사람이 흔치 않아. 왜냐?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를 보면 비 왔다는 구절이 없어요. 비 왔다는 구절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구절이 없어. 그런데 비 왔다는 구절이 없을 때 홍수 개념이 있겠어요? 홍수 개념이 없어. 홍수 개념이. 개념이 없을 때 홍수 난다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 한마디에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은 사람이 놓아요. 대단한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100여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자기 여덟 식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크게 놓아요. 그때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온갖 죄를 질 때 노아는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실해요. 얼마나 충성스러워요. 그렇게 여덟 식구를 구원해놓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포도 농사를 짓는데 이 포도라는 게 놔두면 바로 되잖아요. 그냥 따먹으면 다른데 놔두면 바로 돼서 시큼달콤하단 말이에요. 이게 더 맛있어 이것이. 왜? 단맛에 신맛이 또 들어가니까 거기에 취기가 돼요. 먹다 먹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더우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잔 거예요. 옷을 뭐 홀딱 벗어봐야 하나 벗으면 다 벗는 거요. 그때 무슨 뭐 메리아스 팬티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입으면 옷이고 덮으면 이불이고 그 당시엔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다 드러내놓고 자는 그거를 함이 따고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 드러내놓고 자는 거요. 그걸 보고 나와가지고는 동네방네 떠들면서 나는 보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아빠 거 타봤네. 아 이놈이 오르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그 말을 듣고 가서 뒷걸음질치고 가서 덮어줬어요. 아버지를 덮어줬어. 노아가 술이 깼어요. 그걸 아셨어. 그리고 함을 저주하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조금만 깊이 보면 너무 무섭고 두려웠고 기가 막힌 게 함 이놈 저주받아라 이렇게 안 하고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형제들의 종이 되기를 원해.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해. 그 가나안이 함의 아들이야. 야, 내가 받는 저주라면 차라리 달게 받겠는데 아들이 받는 저주는 내가 받는 저주보다 훨씬 큰 고통의 저주입니다. 그 인간이에요. 그 훌륭한 노아의 마음속에도 그런 고약하다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런 묘한 심리전이 있었다.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아라. 자, 그 대목입니다. 끊어서 봅시다. 함이 뭘 잘못했어요? 아무 잘못 없어요. 본 것 봤다고 얘기한 것밖에 없어요. 본 것 봤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저주요? 샘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두 가지를 찾아요. 첫째, 단점이 눈에 띄는 게 저주다. 사람은 누구든지 장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자꾸 눈에 띄는 게 저주다. 그러니까 단점을 보인 그 사람이 저주가 아니고 그 단점을 발견한 그 사람이 저주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뇌는 아주 명석한데 컴퓨터보다 더 좋고 정확한데 이게 약점이 있어요. 나와 남을 구분을 못해. 이 뇌가. 나와 남을 구분을 못해. 이 사람이 미워.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해. 그러면 이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할 때 이 사람이 안 돼야 되는데 내가 안 돼.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다가 원수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어.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돼. 왜? 나는 무조건 내 뇌는 사랑하면 좋은 호르몬을 만들고 미워하면 나쁜 호르몬을 만들어. 이게 그 나쁜 호르몬이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내게서 나오는 거예요. 내게서.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미워하면서 이 사람이 잘못되고 죽기를 바라는 것은 취약은 내가 먹고 저 사람 죽기 기다리는 거나 똑같다.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뭐만 해야 돼? 사랑만 해야 돼. 나는 무조건 사랑해.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건 내 소관이 아니잖아. 저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무조건 미움을 받아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아도 사랑하고. 시작. 근데 우리는 사랑받으면 사랑하고 미움받으면 미워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손해야. 두 번째, 우리 뇌는 과거와 현재 일을 구분을 못해. 우리 뇌가. 잘 보세요.
내가 여러분에게 굉장히 애쓰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크루즈의 여행이 아주 행복을 담아가라 이거예요. 뭐를 담아가라? 행복을. 그래야 자 지금 크루즈의 행복해요. 아우 행복해요. 아이고 행복해요. 돌아왔어요.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행복을 담아간 사람은 지나가서 돌이켜 생각하면 아우 크루즈만 생각하면 아우 10년 지났는데도 아유 이래요. 근데 만약에 안 좋은 추억을 담아가면 지금도 안 좋지만 10년을 아씨 그놈의 크루즈 얘기도 하지 마라. 양자가 그 크루즈만 생각하면 그냥 확 그냥 10년 지났는데 10년 지났는데 내가 덕수궁 돌담길을 사랑하는 아내와 아름다운 데이트를 했다고 해보세요. 엔돌핀이 생기고 아주 좋은 호르몬이 많이 생겼어요. 추억이 됐어요. 30년 지나도 그 생각만 하면 이래요. 똑같이. 근데 그때 내가 거기를 혼자 걷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어, 이러시면 가만히 있어. 이 시계 어,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3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아! 난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 이게 끝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요. 나도 살으려고 안 좋은 과거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린다는 말은 그 기록을 지워야 되는데 그 기록을 지운다는 말은 우리 세포 안에 있는 그 메모리를 죽여야 돼. 그래야 잊어버려. 그러니까 내가 살으려고 그 메모리를 죽여. 근데 이게 한 건이면 괜찮은데 이 메모리도 죽이고 저 메모리도 죽이고 그 메모리도 계속 죽이면 나중에 나이가 들면 필름이 자꾸 끊어져가지고 치매 환자의 공통점이 잊고 싶은 과거가 많은 사람이다. 영리하냐 멍청하냐의 차원은 또 다른 차원이고 자꾸 내가 살으려고 잊어버리고 살으려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잊어버려가지고 기억이 자꾸 끊어져. 응? 그래가지고 시컷 며느리가 밥을 해주면 아이고 아줌마는 누구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잊고 싶은 과거가 많은 사람들. 나는 오늘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을 기억하고 싶은 추억으로 만들어 가세요. 단점이 눈에 띄는 게 그게 저주예요. 단점을 덮어주고 장점만 보는 게 그게 축복이요. 그냥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두 번째, 노화가 빨가벗었다.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저주받습니다. 그걸 허물 덮어주는 거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 진실은 뭐냐? 사실에다가 사랑을 보태야 돼. 있는 대로 말하면 사실이지만 거기다 사랑을 보태면 그걸 진실이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도 사실로 사실로 너에게 말하느니 그런 적이 없어. 진실로 진실. 하여튼 나는 전해기도 잘 전해. 내가 생각을 아니 또 그렇게 붙이니까 또 그런 것 같잖아요. 아 사람은 사실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자는 진실로 살고 인격자는 사실로 살고 금수는 거짓으로 사는 거야. 입만 열면 거짓말. 안 보고 봤다는 거야. 그거는 금수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 그 금수예요. 자기 혀가 아니. 은혜 받은 혀는 있었던 일도 사랑을 보태서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여러분은 진실로 살아, 사실로 살아, 거짓으로 살아. 왜 성가가 중요하냐? 진실로 선함과 이런 노래는 있어도 사실로 이런 노래는 없잖아. 거기다 대고 거짓으로 이런 노래는 없잖아. 그런데 산성은 그런 노래가 없어. 근데 세상 노래를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 금수 노래야. 사랑도 거짓말, 거시기도 거짓말,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그 금수의 언어예요. 금수의 언어. 오늘 여러분의 삶에 단점이 자꾸 덮여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부부 아이고 뜯어보세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키가 크면 좋아요. 키 크고 속무 체린대잖아. 그냥 키 큰 걸로 끝나야지.
당신은 왜 이렇게 속을 못 차리냐고, 속을 못 차리냐. 우리 집사람 맨날 나보고는 귀가 얇다는 거요. 귀가. 내 진짜 어제도요. 내 그걸 살래서 산 게 아닙니다. 예. 뭐 일불 하더니요. 막 가니까 세상에 20장을 10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반절이 그냥 몇 끼는데 그래 봐야 10불이고 그냥 하나씩 가지고 가면 또 누구라도 줄 것 같아서 그냥 10불 주고 샀어요. 그걸 귀가 얇아서 샀다고. 그거를 귀가 얇아서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나도요 내 속에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아니 내가 10불도 내 맘대로 못 쓰냐. 아니 당신이 벌어서 내가 써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진짜. 내 아무리 아내한테 얻어 다 쓰는 돈이 있지라도 내가 말이야 10불을 그렇게 맘대로 못 쓰냐. 그 네, 이스라엘에서 살려다가 마른 게 동전 세트 있더라고요. 그 30불인가 그래서 비싸더라고. 30불인가. 근데 여기 보니까 10불이래. 10불. 아, 그래서 이제 좀 싸게 달라고 그랬더니 막 그걸 또 막 산다고 막 산다고 안 산다고 막 나는 산다고 안 산다고 막 그러니까 알아서 두 개 주더라고 거기. 그래가지고 5불씩 두 개 해서 그거 10불. 네, 사실은요, 정말 돈 쓸 일도 별로 없지만, 내 기억 속에 그게 쓴 것 같아요. 그거를 귀가 얇다고. 저 힘들어요. 뭐 어떤 분은 뭐 장목선님 보고 사는 여자는 뭐 엄청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전이는 나보고 귀엽다고 계속 그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성령을 하든지 귀를 두껍게. 다 들여다보면 이런 서러움 저런 서러움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랑으로 확 덮고 살아야 돼. 아멘. 아멘. 네. 사실로 살지 마라. 사실로 살지 말. 뭘로 살아요? 진실로 살란 말이에요. 진실. 진실. 예. 모세가 구스 여인 취한 거 잘한 거 아니요. 열 번을 생각해 봐. 그러나 그거 흉보다가 아론과 미리암이 뭐자. 이거를 목사님들이 얘기하면 난 또 안 맞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꼭 끈끈이 꼭 공갈치는 것 같잖아. 뭐 내 영역을 손대지 마라. 그거는 목사님이 할 얘기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왜? 그 은혜가 안 돼. 예를 들어서 계속 그러니까 모세를 흉보다가 아론과 미리암이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 계속 흉보고 은혜 받는 뭐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뭐 넥타이를 하나 사줬다. 뭐 넥타이를 하나 사줬다.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내가 온 걸 발견해. 딱 사준 사람은요. 딱 찬 걸 보는 순간 눈이 확 열려버리더만. 자기가 사준 거 차고 나왔다 이거예요. 예. 네, 근데 하나도 안 사준 사람은요. 어지간히도 받고 차고 나왔다며. 이 세상에 똑같은 원리가 마리아는 옥합 깨고 굉장히 은혜 받고 좋아하는데 10원도 안 낸 가룟유다는 괜히 옆에서 시험 드는 거 있죠. 원리가 똑같다리 원리가. 네,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참을. 그런데 이제 내가 모세 형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뭔다고 구스 여인을 취하냐 그 말이요. 그냥 그 시커매 가지고 별로 이쁘지도 않은 여자. 왜냐 잘 들으세요. 신령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내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면 모세가 훌륭하지요. 그렇지만 그 훌륭한 사람 속에도 약점이 있고 그 훌륭한 모세만큼 모세는 요한만큼 신령하지는 못했었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내가 조심스럽게 꼭 맞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 어떤 영적인 일을 요한은 알았다는 요한은. 그래서 예, 가인이 동생을 그냥 패죽인 게 아니고 그것이 악한 것의 역사였다는 걸 모세는 언급을 안 했는데 요한은 언급을 하더라 이거죠.
이해가 됐죠? 예.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인격적인 사람으로 멈추지 말고 뭔 사람이 되자? 신령한 사람이 되자. 그런데 오늘날 이 인격적인 사람이 자꾸 신령한 사람을 핍박해. 왜? 신령한 사람이 그 신령함에 균형을 잃어서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것만도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만도 못하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령은 한데 사는 거 보니까 인격적인 것만도 못해요. 여러분, 자, 국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대한민국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일본은 예수 잘 안 믿는 나라입니다. 누가 뭐래도. 거기는 1%, 1%. 우리는 20몇 프로고. 에?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 많이.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일본에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붙여놓으면 정직도가 우리가 그들보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일본 사람은요, 예수 안 믿어도 정직해요. 정직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전단지 이거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전단지. 그래서 천장을 뿌리면 뭐 얼마를 받는다. 이렇게 갖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국 사람 일본에 가서 또 시킬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전단지 뿌리라고 돈 주고. 그런데 이제 마음을 못 넣는 거예요. 꼭 뿌려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꼭 뿌려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꼭 뿌려야 됩니다. 그 얘기는 왜 자꾸 다짐해요? 그거 어디다 수저박을 놓고 그냥 뿌렸다고 하면 누가 하냔 말이고 뒷줄 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높아심에서 그렇게 물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대답하다가 나중에 하는 말이면 뿌립니다. 난 일본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야? 그 뉘앙스가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당신네 나라 사람들처럼 갔다가 그냥 콱 처박아놓고 뿌렸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좀 자존심도 안 상해? 저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번 이런 분이 있었어요. 버섯 이렇게 버섯을 하는데 이 버섯을 씨앗을 뿌려가지고 싹이 처음에 많이 나야 이 버섯을 계속 까먹으면서 돈을 버는데 우리나라는요 50%밖에 안 난다네. 일본은 90% 이상이 난대. 이게 싹 뿌리면. 네, 그래서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워오라고 그래서 배워야 소용없대. 왜냐하니까 기술의 문제가 아니래. 그럼 뭐 문제니까 이게 참나무 톱밥에다 뿌려야 된대. 참나무 톱밥에다가 이거를 그러니까 참나무 톱밥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럼 참나무 톱밥에다 뿌리죠. 그랬더니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난대. 왜? 일본은요 참나무 톱밥 드세요. 그러다가 오다가 물건이 떨어지면 떨어졌다고. 근데 그냥 물건이 떨어졌다고. 근데 우리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네. 물건이 계속 온대. 계속. 근데 심어보면 안 난대. 그게 무슨 얘기냐. 참나무 톱밥을 켜서 줘야 되는데 떨어지면 톱밥을 켜버리니 밥 남은지 미루 남은지 소 남은지 어떻게 알아요. 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안 돼. 왜 그래요. 정직도가. 이런 것이 지금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속이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 것 같지만요 안 그래요. 이게 속이면 그때는 분명히 유리한데 지나고 보면 유리하지 않습니다. 왜? 세계의 또 가족의 기업의 신용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직한 나라가 일본, 독일 이런 나라예요. 이제는 정직한 나라가 어느 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바로! 바로! 할렐루야! 지금은 뭐 다 사과가 좋아져서 그거 없어졌지만 전에 홍옥, 국광 이런 사과 있을 때 부사라는 사과가 나왔어. 아따 그거 맛있대. 시지도 않고 막 맛있기만 해요. 아주 맛. 그런데 부사는 그래서 비싸가지고 국회의원 배지 같은 것을 붙여놔서 거기다가 부사 딱지. 근데 이제 깎으려고 뛰면 거기가 꼭 썩었어. 꼭 그 스티커를 붙여도 썩은. 그런 일은 하지 말자. 저는요 이제 아예 두 층 있는 건 잘 안 사 먹어. 사과도 딸기도 그냥 아예 한 층 깔은 것만 사 먹어. 두 층 있는 걸 사 먹었더니 위에는 이따만하게 커. 이따만하게 한 줄 거대는 밑에는 이따만하게 적어.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 정직한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룹이 떴으니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그래? 바로 그래. 이건 일반적으로 안 하니까 우리 장사모가 한번 정직하게 살아보자 하면 여러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뭐 할래요? 에? 사과를 위에는 큰 거 넣고 밑에는 적은 거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에? 딸기를 뭐 이렇게 해서 뭘 해서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면 뭐 할래 나중에? 다 말합니다. 나중에 돈 벌면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내가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렇게 벌어서 좋은 일 할라 말고 조금 덜 벌어서 좋은 일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그게 더 낫지 않겠냐? 박수! 아멘. 내가
100억을 이상하게 벌어서 100억을 좋은 일 하느니 차라리 50억을 깨끗하게 벌어서 50억만 좋은 일 하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냐 그 얘기지. 이해가 됐죠? 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가는 운동을 한번 우리가 일으켜보자. 어쨌든 모세는 굉장히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면에 있어서는 요한이 훨씬 좀 더 낫지 않았냐라는 내가 생각을 해봤다 그 얘기죠. 예, 요한이. 자, 그런데 문제는 예, 성자, 진실, 금수, 거짓 요거는 그냥 확 나누는 거고 문제는 이 사실의 인격 속에 어느 영이 터치하느냐. 근데 이 인간을 두고 하나님과 이 더러운 마귀, 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마귀 중에도 귀신들. 이 귀신들이 인간을 서로 사랑해.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고 이놈 마귀 새끼도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인간을 꼭 어디로 모시고 가고 싶어 하고 천국으로 이놈 마귀 새끼 귀신들은 인간을 꼭 어디로 끌고 가려고 그러고 지옥으로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사실입니다. 네. 뭔 말 이해가 돼요? 내가 죽어서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오. 모르는 거지. 왜 모르는 것을 끝난다고 그래? 이런 말 좀 정확하게 하세요. 아우 진짜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이게 정확한 얘기예요. 하나님 안 계셔. 그거는 모르는 얘기고. 네가 없다고 안 계시는 게 아니오. 아우 좀 말을 좀 정확하게 해봐.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없어지는 게 아니오. 이해가 돼요? 제가 이렇게 안수를 해주다 보면 어떤 분은 막 내 손을 자기가 덮어서 막 세게 누르는 분이 있어. 막 세게 해달라고. 아니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세서 될 것 같으면 뭐라고 눌러 밟는 게 낫지 차라리. 아니 아무래도 밟으면 더 세지 않겠어?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눌러서 될 일이 아니라 뭘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 뭐게? 주님 말씀하시면 된다. 아멘. 자, 이게요 중요한 게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게 우리만 통용되는 게 아니요. 세상도 믿음이 통용이 돼요. 의사 선생님들이 연구하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자기 소변을 받아 먹으면 낫는다. 그런 거 있어요. 민간 요법 중에 에? 자기가 싼 소변을 자기가 받아 먹으면 낫는 병이 뭐예요? 디스크 또 위장병 또 병도 많이요. 아주 뭐 위에서 떨어진 거 그다음에 뭐 당뇨 이런 거요. 자기가 자기 오줌을 받아 먹으면 낫는다고 세상에 오줌을 받아서 그놈을 또 마셔요. 맥주 마시듯이.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낫는다는 거예요. 전혀 무근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요. 근데 아무리 의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이거는 세균 덩어리요. 오줌이 뭔 약이요? 여러분 오줌은 우리가 먹은 것 중에 콩팥이 더러운 거 다 걸러내서 나가는 게 오줌이요. 그러니까 더러운 액기스요. 근데 어찌 그걸 먹고 낫냐? 이게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아낸 답이 있어. 그게 뭐냐? 약효가 있어서 낫는 게 아니고 그걸 먹으면 낫는다는 믿음이 낫는 거다. 이걸 먹으면 낫는다고 믿어버린 그 믿음이 그 믿음 때문에 낫는다는 거예요. 의학 가운데 위약이라는 게 있어요. 위약. 가짜약. 가짜약. 이제 보통 진료하시는 과장님은 이제 교수님이고 퇴근하고 가면은 이제 실습 의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밤에 날 새는 의사들은 되게 높은 분이 아니요. 실습 의사요. 그러니까 그 의사는 웬만하면 이 약을 처방을 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어요. 근데 환자들 가운데는 약간 좀 속썩이는 환자가 있어. 예. 어디든지 가보면. 와, 나를 달라! 진통제를 달라! 막! 근데 자기 임무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막 하다가 이런 분이 있대요. 아무것도 아닌 밀가루 같은 것을 하다가 절대로 이건 얘기하면 안 돼. 나 잘립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건데 하도 환자께서 얘기해서 이거 나 이거 알면 뭐가 지납니다. 조용히 드십시오. 하고 밀가루 같은 걸 준다. 그냥 진통이 확 꺼져버린다.
약효가 하려 없는데 그 의사의 목을 걸고 준 약이라는 그 말에 대한 신뢰가 그 믿음이 일리가 있다니까 이 말이 지금 내가 한 이 말이 일리가 있다 이 말이 이 말이 왜 사람이라 여러분 혈압이라는 게요 무슨 뛰어서 막 운동해서 막 오르는 게 아니오 가만히 앉혀놓고 귀에다 한마디만 팍 올라버려 아니 나 참 아니 혈압이 뛰다 터지는 사람도 있지만요 앉았다 터져 앉았다가 왜 보고 듣다가 아니 뭐 뛰었어 그냥 앉았다가 말 한마디가 혈압을 팍 올려 예 우리가 군대에서 이제 군대는 뭐 뭔 얘기는 안 합니까? 여러분 코끼리가요. 잘 보세요. 코끼리가 우아래로는 이렇게 해도 이거는 잘 안 합니다. 이 코끼리가 이거는 해도 이거는 잘 안 해.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이 있다네. 이거 하는 방법이. 에? 그걸 무슨 수로 도리도리 시키냐. 그 숫 코끼리 거시기를 발로 그냥 탁 차버린대. 그 큰 코끼리가 팔쩍 뛴답니다. 아파가지고 막 팔쩍 뛴대. 그 무거운 몸이 막 팔쩍 뛴대. 그리고 귀에 가서 한번 도착하 그러면 차지 마. 군대 얘기요. 왜냐하면 여기가 산상이 아니고 선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시종일관 거룩한 얘기만 하겠어요. 그냥 바다도 한 번씩 쳐다봐 가면서 예수님도 느닷없이 말씀하시다가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전혀 해당이 안 되는 말씀을 하나씩 넣고 그러시길래 저도 그냥 딴 얘기는 하나 기억이 안 남고 코끼리 거시기 찬 얘기만 또 기억 그래놓고는 뭐 장목사는 맨 웃기기만이야. 웃기기도 쉬운 건 아니라니까. 난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 말씀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가 천국을 갔다 왔다는 말에 놀라지 말고 말씀이 천국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래란 말이오. 그게 믿음이란 말이오.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그럼 거기에 뭔 더 다른 말이 필요해.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내가 이랬더니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그래. 장 목사 예 자네는 이 사람한테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요? 야 이 사람은 설교 잘해놓고 왜 쓸데없는 소리를 뭔데요?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그런 소리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왜요? 아 그러다 안 났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것도 듣고 보니까 또 그 말이 맞아.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그랬더니 또 내 속에서 어느 분이 그래. 그때 그분 뭐 그래서 선배님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고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다 못 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말씀이요. 그걸 보려고 이거는 기고 저거는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그냥 똑같은 거요. 아멘? 네. 낫고 안 낫고는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그냥 나는 붙들고 그냥 뭐 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시는 거요? 하나님께서. 아멘. 엄마 손 뭔 손? 무슨 엄마가 기도를 했어 보였어.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이거 보시고 신령님 신령님 우리 애기가 배가 아플 때 뭐 신령님 자꾸 배 쓰다듬어도 낫는데 기도하면서 쓰다듬으면 더 낫지 않겠어? 거기에 무슨 의미를 자꾸 부여하려고 하냐 말이야. 성경에 있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뿐이지. 이해가 됐죠? 할렐루야. 그 백부장이 대단한 사람. 뭐가? 그 인권이. 그러니까 그 백부장은 로마 시대를 살았지만 그 사람은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이라. 로마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아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민주주의를 모르는 건 뭐야?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면 돼? 꽃 뜯으면 죽인다고 그러고 무조건 사람 죽이면 그건 잘못된 거야. 아멘? 자, 그럼 이제 민주주의를 봐봐요. 우리는 뭔 주의요?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는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참 나는 에집트를 내가 어저께 보고 너무 놀란 게요. 제가 오래전에 에집트 처음 왔을 때, 딱 공항에 내렸을 때, 완달라! 헤이! 완달라! 완달라! 전부 완달라를 달라고는 사람이었어요. 벌떼같이 달라붙었어요. 1달러를 달라고. 이제는 달라는 애들은 하나도 없고, 완불, 완불.
아, 여기도 벌써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구나. 이제 달라는 나라에서 파는 나라로 바뀌었구나. 여러분은 옛날에 안 와봤으니까 모르지만 나는 그것도 뭐 두 문화를 느끼잖아. 아, 이집트가 이렇게 많이 발달했구나. 제가 여기 와서 처음 외국 성지순례 하다가 폰이 있죠, 폰이. 현대 폰이. 폰이, 폰이 갖고 싶어요. 폰이, 폰이. 내가 그거 보고 야, 울었어, 울었어요. 눈물이 팍 나더라고. 세상에 그 폰이가 굴러다니는.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저게 오래된 차인데 여지껏 굴러다니냐 그랬더니요. 고장날 게 없다네. 고장날 게. 간단해가지고. 그것이 지금도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주 어떻게든 고쳐갖고 계속 탄대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차가 엄청 많이 좋아졌네요. 지금. 그러니까 애굽도 굉장히 갈수록 잘 살아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나아져가고 있어. 나아져가고 있어. 아, 그렇구나. 이게 생활이 이렇게 자꾸 나아져가는구나. 근데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우리 삶에도 근데 이 사람들은요 도적이 없어 도적이 도적이 그래서 왜 없냐 봤더니요 할 수가 없대 왜 붙잡히면 잘라버린대 양면이 있는데 법이 세면 무섭기도 하지만 지켜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법을 약하게 해놓고 지키면 최고지 법을 약하게 해놓고 지키면 1등. 법을 세게 해놓고 지키면 2등. 법을 약하게 해놓고 안 지키면 3등. 법을 세게 해놓고 안 지키면 4등. 그런가? 자, 한번 해봐봐. 해봐봐. 시작. 그럼 우리나라는 몇 번이요? 지금 우리는 법을 약하게 해놓고 잘 안 지켜. 3번이야. 지금 그러면 이쪽 아랍 국가는 뭐요? 법을 세게 해놓고 지켜. 2등이야. 그러면 1등이 어디요? 법을 약하게 해놨지만 탁 지키는 사람. 그게 선진국이야. 우리가 가야 할 나라야. 아니 법을 없어도 지키는 나라. 그게 어디요? 에? 그게 여기 나와.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고 그거를 성경주의라고 그래. 우리는 민주주의가 죄인 줄 알아. 아니야, 이제. 보세요. 민주주의가 보는 생명은 귀하지만 성경이 보는 생명은 지금 본문에 보니까 뭐보다 귀하다? 전하보다. 생명이 뭐보다 귀하다? 전하보다. 전하보다 귀하다. 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 마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거라다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 사람도 좀 특이해. 귀신이 들리면 한두 마리나 들리지 그냥 확 끄네. 군대 귀신이래. 내가 몇천 마리인지는 몰라. 하여튼 몇천 마리. 하여튼 군대 귀신이요. 군대 귀신. 근데 놀라운 건요. 잘 봐보세요. 여러분이 성경을 그게 뭐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보면 목사님이 좀 힘드시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설렁설렁 보고 목사님이 깊이 봐야 목사님도 할 말이 있지. 여러분이 깊이 보고 목사님이 설렁설렁 보면 목회 어떻게 해먹겠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 설렁설렁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이 사람이 지금 군대 귀신이 들렸어요. 2천 마리인지 하여튼 막 수천 마리가 들었어. 자, 예수님에게 가면 귀신들은 쫓겨나가요. 그걸 귀신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이 귀신들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가라고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지요. 요한복음 6장 44절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왔다는 건 누가 이끌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CTS를 켜는 순간 그건 하나님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음란 비디오를 트는 순간 여러분은 음란 귀신이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몰랐는데 요한은 알았다고. CTS는 마귀가 절대 CTS를 보라고 하는지 마귀가 왜 CTS를 보라고 CTS를 틀면 목사님들이 수도 없는 설교 은혜로운 말 빛의 말씀이 쏟아져 오는데 어떤 어두움이 그걸 보라고 그러겠어 네. 벌써 CTS를 트는 순간 그건 성령의 사람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마르기가 쉬운 게 아니오 네. 자 귀신들은 가지 마라 2천 마리가 막았어요 수천 마리가 그런데 이 사람의 의지가 이기고 예수께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아주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는데 인간이 독하게 맘먹으면 수천 마리 귀신도 이긴다. 아멘. 그거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봤자 애들 옛날 지금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다 애들 공부시키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표로 큰아들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상고 같은 데 가서 빨리 가서 돈 벌어라. 이게 더군다나 여자들은요. 뭔 여자가 공부하냐? 이렇게. 뭔 지지배가 공부하냐? 이렇게 했어요. 그때는 용어가. 그래가지고 여자가 인문계를 가려면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다 그냥 상고 같은 데 가서 빨리 가서 시집 가서 돈 벌어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때 큰아들 하나 가르치려고 힘들으니까. 예. 그래도요. 공부하려고 한 사람은요. 안 가르치려고 해도 하더라고. 안 하려고 하는 애는요. 가르치려고도 안 하더라고. 자, 그러면 내박자. 그것도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애는 1등. 가르치려고 안 해도 하는 애는 2등. 가르치려고 하는데도 안 하는 애는 3등. 가르치려고도 안 하고 하려고도 안 하면 4등. 그렇지? 자, 뭐든지 내박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습관을 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안이 딱 떠오르면 내박자 탁 해서 1번을 딱 결정하면 최상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자, 1등 시작. 2등. 응. 3등. 4등. 그러면 여러분 애들은 지금 몇 번이요? 그냥 딱 나오죠. 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훌륭한 분들 가운데 지금 훌륭한 분들 가운데 부모님은 가르치려고 안 했는데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야간 뭐 학교를 하고 이렇게 가서 일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훌륭해진 사람들 많아. 그렇죠? 그거 왜 그래? 그건 몇 번이요? 2번이요. 2번. 왜냐하면 환경적으로. 그 내가 뭔 얘기를 아무리 부모가 안 가르치려고 해도 하려고 하는 애는 하더라. 그러나 아무리 가르치려고 해도 안 할 놈은 안 하더라 이 말이요. 마찬가지요. 아무리 수천 마리 귀신이 끌어 땡겨도 저기 오지고 예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간다. 환경을 탓하지 말아요.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 줄 아세요? 인간의 의지가 독하게 맞먹으면요 수천 마리 귀신도 이긴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약하면 그냥 귀신 한 마리만 그냥 흰옷 입고 날라와도 술집 가라면 술집으로 가고 담배 피우라면 담배 피우고 저 여자 건들라면 저 여자 건들고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의지가 약한 것이지 자기 의지가 약한 것이지 핑계대지 말아야 돼. 핑계대.